한국을 강점한 일본 제국은 1915년 8월 총독부령 제83호로 포교규칙을 공포하며 종교를 공인과 비공인으로 구분짓습니다. 대부분의 민족 종교가 백성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비공인 종교가 되어버렸죠. 이러한 식민지 종교 정책은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 본토에서 행해진 종교 통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국에 공인권도されない 신宗教가 できました。 これは類似宗教とも呼ばれて、国から公認されてないので、いろいろと国から取り締まり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근대화와 아시아 진출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일제히 정리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이용된 한 가지는 일본의 공인 종교 신도입니다. 신도,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종교지요? 어떤 종교일까요? 일본의 한 신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신들에게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던 것이 일본의 신앙 문화이자 종교였습니다. 현재 일본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츠리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전통 신앙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7월 칠석 축제 때 일본인들은 리본에 소원을 적어 나무에 겁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원을 적는 이 아이, 과연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私は バレエを頑張りたいという願いを書きました。 하지만 신도는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국가적 종교로 변질되게 됩니다. 아라이루 가미야미가 미나 텐노세 노 모토 데 절에츠카 사레테 키마스. 소노요나 신도가 메이지 유신을 また強い力を持って来て国家神道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1919년 7월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국조인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와 메이지 천황을 모시는 조선 신사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에게 신사 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식민지 통치에 편리하도록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신도를 강요한 것입니다. 1918년에 내무성 비밀 보고로 조선 신사 창립에 관한 건이라는 그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로써 이제 식민지 조선의 종교 통제를 위한 조선 신궁 설립을 위한 터전이 이제 그 마련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단군 합사론이라는 논쟁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천조 대신과 단군을 같이 합사하자라는 논쟁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일한 위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조 대신 밑에 단군을 둠으로써 그 국토가 이양되는 그러한 그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제는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어떤 그 정신 구조를 완전히 그 바꾸려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신도를 강요하는 한편 보천교나 천도교와 같은 민족 종교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를 위해 민족 종교에 유사 종교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유사 종교는 정말 없습니다. 만약에 유사 종교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공산주의 같은 걸 유사 종교예요. 지금 이북 정권 같은 건 유사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외국 말로는 영어로 이제 pseudo religion, pseudo라고 하는 건 유사단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는 쓰지만 종교 단체를 보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일제가 유일한 그 압박 정책으로 썼던 것이죠.
이렇게 유사종교로 분류된 민족종교는 항상 감시하고 대중 집회를 금지하는데 그 주체는 경찰국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체제를 지금 굳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방해하고 민중들이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 종교 조직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이게 경찰이 직접 관리했다는 것은 이거는 탄압의 대상이고 이거는 독립운동의 일종으로 보고 이런 민중들을에게 쓸데없이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을 자꾸만 불어넣어주는 종교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조선총독부는 민족 종교를 어떻게 탄압했을까요? 조선의 종교와 사상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로 삼은 단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보천교였습니다. 보천교 어떤 종교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천교 신앙인들은 정갈한 몸과 청정한 마음으로 하루 두 번 청수를 올렸습니다. 이는 수천 년을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중 하나지요. 또 보천교 신앙인들은 모든 인간이 생명의 근원처를 찾아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주문인 태을주를 외웠습니다. 대중은 이러한 신도들의 모습을 보고 태을교인이라 부르기도 했다는군요. 조선 총독부 촉탁이었던 무라야마 지중. 그는 당시 태을교 또는 선도교 등으로 불리던 이 종교단체의 수장을 만납니다. 바로 차경석이란 분이셨죠. 차경석,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894년 1월 정읍 고부군의 농민봉기로 시작되어 농민 대중이 중심이 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동학농민운동. 우리 민족의 자주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였죠.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은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했던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전북 정읍의 구민사. 이곳에 당시 전봉준과 함께 정읍봉기에 참가한 차치구의 위패도 함께 모셔져 있는데 바로 이분의 첫째 아들이 차경석입니다. 차경석이 나이 14세 때 그 시체 더미를 해집고 아버지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 나오는 그와 같은 강단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경석의 나이 28세 되던 해 서력으로는 1907년입니다. 이제 정산 상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자기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보자마자 상제님을 뵙자마자 그분의 비범함에 놀래가지고 그로부터 13일간 줄기차게 모시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결국 허락을 받고 그 이후로는 줄곧 상제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 상제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정통이 부인이신 고수부님에게 전수가 되는데 고수부님과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교단을 주도하는 가운데 월곡 차경석은 전국적으로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포교를 하게 됩니다. 차 선생께서는 교조를 언제 만나셨는지요? 네, 저는 강등산 상제님을 정민년, 그러니까 1907년에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강등산 선생을 옥황 상제라 하시던데요. 네, 그분께서 직접 생존 시에 내가 옥황상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천교에서 교조로 모신 상제 강증산.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호남 평야를 어머니처럼 굽어보고 있는 호남의 명산 모악산. 이곳은 1901년 증산 강일순이 도를 이루고 개벽과 상생을 선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개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미워해야만 하고 또 억압해야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전쟁을 통해서 남을 죽여왔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이 천지간에는 원한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 천지간이 가득 찬 원과 한을 풀어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억압받지 않으면서 서로가 잘 되는 세상을 여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세상이 바로 상생의 세계인 것입니다.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나라를 잃었으며 민족의 정체성이 위협받았던 당시 사람들은 개벽을 통해 새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을 희망의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